네, 안녕하십니까. IBK 기업은행 지원자 김보상입니다.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자랑스러운 하나은행의 사원증입니다. 오늘 제가 이 자랑스러운 사원증에 제 얼굴을 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우선은 일관된 메시지가 있는 글이 여운을 남긴다고 생각했습니다. 저도 신규 직원으로 채용을 했던 거다 보니까 제가 어떤 직무 역량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웠고,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솔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성격이나 스펙을 강조를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,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원하는 은행, 이 원하는 인재상에 내가 부합하다는 걸 어필해야 됩니다. 뭐 스펙을 어필하더라도 은행 업무에 그 경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제 어필을 좀 해야 되고, 성격 같은 경우도 나의 어떠한 점이 은행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다라는 것을 글로써 보여줘야 됩니다. 저는 일단 성격이 밝다,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재미다, 뭐 도전 정신이 강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한다, 이런 키워드,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성격을 강조를 했었고, 이 성격을 나타내면서 그 안에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성격 때문에 이런 경험도 해봤고 이런 자격증도 따봤고 이렇게 했습니다, 이런 식으로 살을 붙여나갔어요.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. 두 가지 큰 기준이 있을 텐데, 첫 번째는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기에 최소한의 역량이 있는가가 첫 번째일 것이고, 두 번째는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였습니다. 첫 번째 기본 역량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도 있을 테니 저는 두 번째인 어떻게 같이 함께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험 기반으로 서술했었는데 그게 좋게 작용했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은행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없고 아무래도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협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하다못해 팀플 했던 것들도 경험으로 많이 썼거든요. 이런 팀플 활동 내지는 대외 활동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풀어나갔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은 아무래도 면접장을 들어가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나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. 제가 면접 끝나고 나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인사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게 봤다고 하더라고요. 왜 다른 은행이 아니고 하나은행이어야만 하는가, 혹은 나라는 개인이 하나은행이라는 조직에 얼마나 잘 스며들 수 있는가, 이런 예상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가진 저만의 역량과 또 제가 입행하고 성장하고 싶은 분야를 잘 연관지어서 작성했었습니다. 꼭 좋은 스펙, 거창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자소서를 작성할 때 나만의 어필 포인트를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어떻게 연관하여 잘 녹여낼지, 또 그거를 면접에서는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조금 더 차별화라고 해야 되나, 조금 중점을 다뤘던 게 제 본인만의 커리어 패스를 제가 이제 생각해놓고 제가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날 뽑아줘라는 거를 좀 많이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. 난 충분히 준비가 된 인재고 너희가 날 뽑으면은 분명히 더 이득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점을 좀 보이게끔 많이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어 정말 뭐 많이들 하시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작성을 한다고 해도 단순히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뭐 손님 응대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꿔서 뭐 단골 고객을 유치했다라던가 그런 내용을 이제 은행의 업무에 결합을 시켜서 내가 은행에서 고객들을 좀 유치하는 방법으로 내가 좀 배운 점이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작성했던 것 중에서는 제가 케이크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제 케이크집에서 생각보다 반품 요구가 많으세요. 근데 케이크는 한번 포장해가면 절대 반품 또는 환불이 안 되거든요. 근데 이런 반품 요구가 있었는데, 그리고 이거를 손실로 잡았었는데 이거를 줄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는 자기소개서 쓸 때 제가 갖고 있는 특이한 경험들을 좀 쓴 편인데요. 스키 강사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
그때 이제 고객들을 유치한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고객을 계속해서 이제 강습을 해야 되니까 그 저만의 이제 노하우 같은 거를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은행 관련이나 금융 관련 스펙이 없었어요. 공부만 좀 오래를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만들어 왔거든요. 그게 뭐였냐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지역에, 또 지역마다 또 특성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여러 지역에 여러 영업점을 돌아다니면서 또 다양한 창구의 직원분들에게 은행 생활이나 직무 관련된 질문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왜 내가 은행에 들어오고 싶은지 그리고 어떠한 포부로 여기에 임하는 건지 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나가서 썼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경험들과 이런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나는 여기서 자신감과 또 이제 성장 가능성을 어필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.